창피해서 불편해서 내가 모른다는 걸 숨기고 싶어서 아씨 짜증난다. 안녕하세요. 뉴질랜드 다이어리 라맘입니다. 방금 병원에 다녀왔어요. 뭐 어디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이곳 뉴질랜드에서도 정기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자궁경부암 무료 검진을 해주거든요. 이제 여성의 경우 몇 살 이상이 되면 제가 이제 여기서 산 지 만 3년을 꽉 채웠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생존 영어는 이제는 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영어 때문에 겪는 불편감이 있어요. 예전만큼 처음 왔을 때만큼 그게 막 엄청 크고 불편하다, 막 모든 일상이 너무 힘들다 이럴 정도는 이제는 아니에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뭐 예약 전화를 거는 거나 병원에 처음 등록하고 가는 것도 다 너무너무 떨리고 긴장되는 일이었거든요. 이제는 뭐 병원 전화해서 예약 잡는 거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병원 가는 것도 혼자 가는 거에 전혀 겁나지 않고 편하게 다녀오는 수준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다 보니까 간호사하고 여러 가지 문진을 막 하는데 뭐 나오는 단어들이 자궁, 자궁경부, 질, 분비물, 뭐 애 낳을 때 자연분만 했냐, 한국에서 루프라고 하죠. 피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속에? 자궁 안에? 이렇게 루프, 자궁 안인지 뭐지? 아무튼 루프 시술 하잖아요. 뭐 그런 루프 시술 같은 거 했는지 등등등. 막 그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제가 평소에 쓸 일이 없는 단어들이잖아요. 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은.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중간중간 많이 못 따라갔어요. 이제 간호사가 말하는 속도에, 그다음에 한 번에 말했을 때 한 번에 캐치하지 못하고 몇 번을 다시 물어봐야 되고, 너가 지금 말하는 건 뭐 이런 거야? 그다음에 뭐 한 번 더 다시 말해줄래? 아니면 제가 좀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뭐 그 말이 혹시 이 말인 거야?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영어 때문에 제가 너무 불편하구나. 내가 이거를 왜 한 번에 못 알아듣고 여기서 이렇게 몇 번을 다시 붙고 시간을 끌어야 되고 막.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또 중요하게 느꼈던 게 뭐냐 하면, 영어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고 못 알아듣고 이럴 때 뭔가 좀 창피해서 불편해서 혹은 내가 모른다는 걸 숨기고 싶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. 영어 잘해 보이고 싶고 잘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고 해서 뭐 대충 그냥 알아듣고 다시 질문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. 저는.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그냥 묻지 않고 대충 알아듣고 흘러 넘겨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찜찜하더라고요. 뭔가를 배울 기회도 놓치게 되고, 모르는 걸 물어봐야 새로 배울 거잖아요.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다짐을 했는데, 어떤 친구랑 뭐 간단히 얘기하다가 뭔가 농담이 오고 간 상황이에요. 근데 이게 잘 못 알아들었을 때 다시 물어보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, 특히 뭐냐면 농담할 때. 왜냐면 농담은 텐션 자체가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잖아요. 그래서 템포도 되게 빠르고 분위기 자체가 막 이렇게 업돼 있는 상태에서 한단 말이에요. 막 깔깔거리면서. 근데 거기서 내가 뭐라고? 다시 말해줄래? 이렇게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처지면서 진지해지잖아요. 그 친구도. 그러니까 그럴 때가 진짜 물어보기 힘들어서 제가 그럴 때 주로 못 알아들어도 그냥 알아들은 척하고 넘기는데, 이게 그날 제가 집에 돌아와서 너무 깨름직하더라고요. 아, 내가 그거를 그냥 솔직히 모른다고 말할 걸 왜 거기서 아는 척을 했을까? 무슨 얘기였을까? 이렇게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도 너무 싫고, 다음부터는 그래도 모르는 거 있을 때 무조건 그냥 물어보자. 꼭 물어보자. 그냥 아는 척 넘어가는 실수를 하지 말자.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 간호사랑 문진할 때 정확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제가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봤고 확인을 했고,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아씨 내가 영어 아직도 이렇게 못해서 불편하네, 짜증난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, 아 그래도 모를 때 아는 척 안 해서 진짜 좋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. 모를 때 아는 척을 해서 느껴지는 그런 찜찜한 마음이 없어서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또 한 가지
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매 순간순간 영어 때문에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이곳에서 이민 생활이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. 오늘 병원에서 제가 한 번은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어리바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 간호사가 꽤 젊은 친구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를 되게 배려해주는 태도를 보여줬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더 나한테 내가 빨리 말했지, 그 다음에 더 잘 설명 못해줘서 미안해 라고 말하고,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너를 도와줄 수 있을까, 아 너가 볼만한 자료가 있는지 찾아볼게 이러면서 오늘 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을 만한, 따로 이제 챙겨볼 수 있을 만한 자료를 굳이 막 찾으러 여기저기 뒤지면서 자료 찾으러 다니고 그런데도 못 찾으니까 막 컴퓨터로도 찾아가지고 그 프린트 해줄까? 막 이렇게 물어보고.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사회에서 타지인이고 아직 언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약자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런 사회적인 약자인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아니고 되게 존중하고 배려해주는구나. 그게 설사 정말 겉으로만 드러나는 친절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런 문화 안에서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그런 삶이 또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마무리 어떻게 하죠? 아무튼 오늘 그랬다고요. 그냥 간만에 이 솔직한 마음을 이 즉시 그 자리에서 수다를 털어서 보여드리는 게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마음이 아닌가 싶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 또 만나요. 라맘이었습니다.